내 영상 보러 왔구나. 쉬울 것 같은데? 오, 야, 이거는 뭐 템포 좋은데? 디션이 또 좋아. 크레센도. 크레센도. 아, 이 노래 알아, 알아. 자, 손 이렇게 손 옆으로 박수. MT 왔다. 그렇죠? 아유, 좋다. 아무라. 박자 맞춰. 언제나. 지금 박나래 씨 집중력 굉장하고요. 지금 키 이거 반절을 더 써야 된다는 건데 당최 한해도 오늘 활약 대단합니다. 자, 소수의 의견 우리 진짜. 우결 선생님이 머리를 또 혼자 붙잡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문세윤 씨부터 한번 갈까요? 오픈하시게. 아, 뭐야? 이렇게 잘 자 불러볼게요. 코상방가래 있는 듯 없는 듯 코상방가 인 듯 울란 듯 블라스티 Let's see the lemmy bar. 저요. 잘 들은 거예요. 맞습니다. 박나래. 네. 자, 박나래. 바스 오픈. 있는 듯 없는 듯 축 처져 있는 고개가 구성든 도레시파. 구성든이 무슨 말이야? 도레시파. 시파는 아니야. 아, 시파 아니야. 시파면은 성공을 안 했겠지. 저랑 되게 비슷하게 근데 들었어요. 근데 있는 듯 없는 듯은 뭐 다 들었어요. 아, 네.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여기서 조금 도움이 되겠구나. 그냥 또 시도레미파야. 네. 시도레미파라고요? 정확합니다. 시도레미파 맞습니다. 그치? 진짜로? 네. 오, 진짜? 자, 그래서 한번 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해. 저도 비슷해요. 아. 있는 듯 없는 듯 축 처진 어깨 웃는 듯 떴는 듯 듣다 받아 듯 시도레미파. 이렇게. 시도레미파 맞나 보다. 시도레미파 맞나 보다. 자, 이제 가장 정답과 가까운 사람 큐! 어, 안해! 거의 쓴 게 없는데? 뭐야, 쓴 게 없는데? 쓴 게 없잖아. 쓴 게 없는데 쓴 게 다 맞나 보다. 봐봐, 봐봐. 정답 불러주세요. 있는 듯 없는 듯 축 처져 있는 고개가 걱정을 덜은 듯 이제부터 다시 도레미파. 들었어. 있는 듯 없는 듯 축 처져 있는 고개를 흔든 듯. 축 처진 고개? 아 맞아. 축 처진 고개를 흔든 듯. 네 맞아요. 오케이. 힘이 없으면 고개 뚝 떨어졌는데 고개를 막 이렇게 이게 흔든 거지. 아니 근데 왜냐면은 문맥상 말이 안 돼. 있는 듯 없는 듯 축 처진 고개를 흔든 듯이 말이. 아니 고개를 흔든 듯 맞는데. 철없는 나랑 뭐 이런 거 없었어? 철없는 나랑. 고성을은 어디서 나온 거야? 오, 나 들었어요. 들었어, 들었어. 고성을 들어요. 고성을 돌아라. 오! 신나게 다시 도레미파. 오, 들었어요. 고성을 돌아라? 확실히 들었어. 고성을 돌아라. 고성을은 진짜 맞아요. 고성을 맞아요. 손을 날리는 기쁨. Don't cry. You can fly. You don't even try. 있는 듯 없는 듯 지쳐진 고개는 듯 고성들 뜬 애들처럼 놀아. 고성을 찌르듯 신나게 놀아라 시도레미파. 앞부분 확실히 들었어. 있는 듯 없는 듯 축 처져 있는 고개를 흔든 듯. 있는 듯 없는 듯 지쳐진 고개는 듯. 고성을 찌르듯 신나게 놀아라 시도레미파. 고성을 뜬 애들처럼 놀아라 시도레미파. 철없는 나랑 뭐 이런 거 없었어? 고글 이거 고글? 몽골에서 고글 고글 고글. 자, 뭐 아닌가? 지난주에 저희가 기억나죠? 가장 멘붕이었던 게 어디였죠? 신동 씨. 다 멘붕이었죠. 쿠키스.
네. 아 모닝콜. 아침에 뭐 닝콜 필수던 내가. 아침에 뭐 닝콜 필수던 내가. 오늘은 예, 그렇게 들어갔죠 박자가. 드세 늪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드세 늪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드세 늪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드시 아니야? 어 맞네! 흔들 듯이든 드는 듯이든 드시 들어가면 또 띄워줘야 되잖아요. 13, 14, 15가 드시 아니네 여기가. 아 그렇네. 그러네. 고개를 어? 어? 있는 듯 없는 듯 축 처진 고개를 들고선 15까지 들고선으로 끝나고 다른 게 나오는 거. 그런 거 같아. 그럼 들고선 애들처럼 뭐뭐 애들처럼 찾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16, 17. 네. 늘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 느리면 또 안 되지 두 글자니까. 들뜬 어? 그러니까 쓸 때는 띄웠어야 되는데 노래를 쿨피스처럼 들뜬의 뜰처럼 노라라 시도레미파 들뜬 애들처럼 오 들뜬 축 처진 고개 들고선 들 축 처진 고개 들고선 들뜬의 뜰처럼 노라라 시도레미파 오케이 가자 이거 자 이제 가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것 같아. 자, 동윤이가 노래 한번 가보자. 김동현 축하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축 처진 고개를 들고선 들뜨네 들처럼 노라라 시도레미파. 근데 요즘 노래가 원래 이렇게 다 가사가 막 그렇게 해요? 아, 맞나 봐. 아 대박. 먹어보자. 맞나 봐요. 결과! 악뮤와의 여섯 번째 승부. 2014년. 2014년? 4월에 발매한 정규 1집 타이틀곡. 타이틀! 오! 타이틀! 오! 아, 진짜로? 밑에 있는 노래. 밑에 있는 노래. 아~ 수록곡 확실히 소재입니다. 아~ 소재. 내 이야기의 소재가 되어줄 뿐 없나요? 손을 높이 들고 에이. 눈을 크게 뜨고 너무 자주 쓰지 말고 이때까지 깔고 닦았던 너만의 걸 너만의 걸 보여봐 숨이 멈춰하고 소재? 근데 1집의 감성은 알고 있죠, 승관 씨? 아마 그 노래가 약간 뭐 음악을 만들 소재가 떨어졌어요 하면서 약간 이런 가사가 들어간 걸로는 알고는 있는데 네, 그걸로 알고 있긴 한데 과연? 분명 이상한데 지금? 이 설명이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설명이 나온 것 같은데요? 자, 가보도록 하죠 네. 정면 승부입니다 아, 악뮤의 소재 다 같이 한님이 누나 잘 먹어서 예쁘다 넉살은 그냥 예쁘다 있죠? 요새 마음만큼 생각이 안 따라줘 의욕은 넘치는데 소재가 다 떨어져 소재가 다 떨어져 내 이야기에 소재가 되어줄 뿐 없나요 손을 높이 들고 눈을 크게 뜨고 특별한 무대를 꿈꾸고 있는 사람 좋아. 없애 손을 높이 들고 아, 노래 너무 좋아 벌써 나? 사랑은 초콜릿이다. 어 미안해. 함께 도전해. 어 뒤쪽에 매우 빠르게 갑자기 비트가 아니 짧은데? 완전 갑자기 끊었어요. 갑자기 끊었어요. 다 들리던데? 자 이제 오늘 세븐틴의 첫 바스 우지부터 갑니다. 우지 바스 바스 오픈. 오. 사랑한 초콜릿이다 하고 무슨 그 의성어 같은 게 뭐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의성어? 미안해. 그다음에 함께 허전인지 다음께라고 들렸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헷갈리게 들려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다음께가 뭔가 내용과 좀 맞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이렇게 한번 미안해 함께 도전해. 함께. 자 음악 퀴즈 아시아 챔피언 우리 승관 오픈. 함께가 막.
아, 불러볼게요. 오, 그렇네. 오, 너무 좋은데. 사랑은 초콜릿이다. 미안해. 함께 도전해. 딱 이렇게. 대박이다. 네. 이게 맞는 것 같아. 자, 첫 파스는 맞고요. 이제 원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샷이다. 와. 원샷. 아, 왜 아닌 거? 정답에 가까운 분 과연 누굴지. 자, 행운의 주인공 보여 주세요. 푸크파스. 아, 아, 세븐틴 노래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역시 구승관. 대박이다. 아싸. 아, 좋아. 일단 글자 수. 글자 수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글자 수 보여 주세요. 22글자 짧아요. 사랑한 초콜릿이다. 미안해. 다음 기... 뭐야? 응? 다음 기회에 도전해가 아랫줄이고 그 의성어가 그러니까 내, 이, 여기서 뭐가 들렸던 걸 가사로 뭔가 표기를 한 것 같아. 어. 다음 기회 도전해. 이게 미안해 앞에 세 글자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해리 박스판. 해리가 우리 롤테 서기. 했는지 오픈. 서기시구나. 화자, 아, 이렇게 앞에 뭐가 들어간다. 지금 정리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 정리가 잘 깔끔하시다. 네. 아, 정리의 여왕이에요. 지금 나는 저게 말이 되는데 맞아요. 사랑은 초콜릿이다 하는데 아니야 이 가사. 네. 이거 다음에 도전해. 네. 이거는 지금 탈락. 뭐 그런 네, 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 다 맞췄잖아 이거. 봤어. 아니면 우리 이거 지금 쓴 거가 다 맞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너무 좋아. 시원하게 한번 물어볼까요 그냥? 시원하게 물어보죠. 시원하게 안 돼요. 맞아, 이거 다 맞냐고. 네. 와, 네. 시작부터 세게 나오시네. 주문 큐! 청아! 청아! 금청아! 저희가 지금 적은 게 다 맞나요? 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예. 네! 와! 네! 와! 네! 와! 세 글자 빼고 다 맞춘 거야. 진짜 대박이다. 진짜 잘 들었다. 대박이다. 멋있어. 아. 불러. 되나요? 주세요. 나 할 수도 있어. 사랑은 초콜릿이다. 있었어. 미안해. 다음 기회에 도전해. 자. 깔끔해. 자, 과연 세븐틴이 와서 큰 상 받나요? 네, 아주 나이스. 자, 결과는. 아주 나이스. 나 결과는. 꽤 있어. 제발. 있었어. 실패 있었어. 완전 틀렸었었어.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실패를 했기 때문에 9번. 9번 한 글자. 자, 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힌트. 9번 한 글자. 5번. 자. 뭐야? 9번인데? 9번이니까. 그러면 그러면 어. 어가 세고 뒤에를 겁나 빨리 말았네. 오빠! 어민이 갔으니까. 어떡해! 저 지금 흥분회 때문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어, 아니라... 흥분회 때문에 생각이 났다고? 아, 저희가 그 얘기 들어도 되나요? 네, 정말 생각이 났어요. 예예예. 예. 어우 미안해. 흠 다음 기회에 도전해. 맞아! 기회에 도전해. 맞아! 맞다. 어, 근데 이거 일리 있어. 그거 일리 있어요. 흥분이니까. 맞다. 함께. 근데 동현 승관 콜라보가 굉장히 지금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오, 네. 흥분해를 받아서 흠으로. 근데 오. 아까 동현이는 흥분해라고 들었다고 그랬잖아. 네. 그 뒤에 어 미안해 땡땡일 확률이 높. 오히려 만약에 변수가 있다면 어 미안해. 흠흠은 진짜 어렵다. 도전을 하자. 어쨌든. 어, 미안해. 자, 도전. 다 들어갔어. 사랑의 초콜릿이다. 어, 어? 미안해. 흠흠 다음에 도전해. 자, 과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된 흠흠 결과 보여주세요. 어, 미안합니다. 아, 됐나요? 방심했어. 결과. 실패. 너무 깜짝 놀랐어. 흠흠인가 봐. 녹사는 이게 구멍이 좀 다르나? 흠흠인가 봐.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나머지 절반을 형님이가 먹게 됩니다. 아, 힌트 뭐 봐? 네 줄밖에 없는데. 초성으로 두 개 가자. 13, 14인 거잖아요. 근데 잠깐만요. 우리가 진짜 봐. 예를 들어서 미안해 쉬고 나오는 끝이에요. 이웃이야. 무조건 이웃이야, 이거는. 아니, 아까도 띄어쓰기 하자고 그럴 때 띄어쓰기 하자고 그럴 때 그랬지? 이거는 초성을 봐야 돼. 그래서 유추해서 맞아. 어떻게든 맞아요. 오케이. 아 그러면 초성으로 가시죠. 초성. 아, 초성. 초성. 네, 초성. 자, 초성 몇 번이요? 13, 14요. 아, 13, 14. 고, 자, 지금부터 고, 고, 가자, 초성 고, 고, 13, 18. 13, 14. 오픈. 아, 잠깐만. 오케이. 안 돼. 아니 바로 나온단 말이야. 오픈. 기어 이어지라니까. 자, 해야 돼. 해야 돼. 기어 씨하고 내가 했잖아.
이거지 이거 신난 거 우리 아니야 아니야 급 아니야 어우 미안 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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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바로 피오가 먼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 들었어 피오 오픈 피오가 왜 진짜로 뭐야 동시에 하나 둘 셋 흔해 어 흔해 뭐야 흔해 자 흔하다 어 미안 흔해 흔해 해 흔해 흔해 우와 이거다 이걸 왜 골랐지 흔해 소재가 흔하니까 쓰지 못한다고 평범해 평범해 흔해 승맹가 흥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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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해 흥분해 흥분해 흥해 흥분해 흥해 와 잘한다 흥해 흥해다 신도현 씨 바스 전답 쪽으로 갑니다 자기가 흥해 맞다 흥해 흥해 이걸 못 들었네 어 내가 좋아 어 내가 좋아하는 김밥 이거다 불러 이거다 이건 이거 쳐세요 귀를 고쳐야 되는 거 사랑은 초콜릿이다 어 미안해 흔해 다음 기회에 도전해 확실하다 아, 깔끔하다 과연 정답이지 마지막은 깔끔합니다. 화면으로 같이 오픈합니다 아,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아 국물 좀 마요 아 저거 봐 띄어쓰기 봐 거봐